야, 나 내일 급한 일이 생겨서 지방에 내려가 봐야 하는데 우리 초코 일주일만 봐줄 수 있어? 부탁할 게 너밖에 없어서 그래. 에휴, 알았어. 딱 일주일이다. 아, 진짜? 고마워. 밥은 하루에 두 번 주면 되고 산책은 가능하면 많이 시켜주면 좋거든. 그래, 알았다. 야, 고마워. 갔다 와서 한 턱 쏠게. 어허, 저리 안 가. 난 네 주인 올 때까지 잠깐 맡아주는 것뿐이야. 귀엽긴 한데 털 날리고 화장실 치워줘야 되고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. 난 솔직히 못 키우겠다. 우리 초코 산책 가고 싶어요? 나갔다 올까? 어, 왜? 초코 잘 있긴 한데 그냥 내가 키우면 안 될까? 야, 너 자취 시작했다며? 어때? 아, 완전 좋아.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. 크크크. 나 강아지 키우는 게 어릴 때부터 꿈이었거든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강아지 키워보려고 하는데 뭐 키울지 고민 중이야. 말티즈나 푸들 같은 거 어때? 귀엽잖아. 작아서 키우기도 괜찮고. 아, 싫어. 너무 흔하잖아. 좀 남들 안 키우는 게 좋은데. 애가 요즘 통사료를 안 먹네. 사료를 바꿔야 되나? 어디 보자. 와, 이건 뭔데 이렇게 비싸? 응? 유기농의 합성방부제 무첨가 로가닉 사료? 3배는 더 비싸네. 이걸로 해야겠군. 아, 너무 귀여워. 이 귀여움을 나만 볼 수 없지. 유튜브에 올리면 다들 좋아하겠지? 우리 뽀삐 뽀뽀 한번 할까요? 앉아. 엎드려. 혹시 얘 전자인가? 코코야, 오늘 산책은 쉬면 안 될까? 아니다, 귀찮아도 나가야지. 얘도 나처럼 집에 있는 걸 좋아했으면 산책 안 가도 되는데. 야, 우리 강아지 진짜 귀엽지 않냐? 지금 내 옆에서 자고 있음. 크크크. 동영상 찍어서 보여줄까? 대변 봉투는 챙겼고 목줄도 했고. 아, 입마개 해야지. 와, 얘 진짜 귀엽다. 만져봐도 돼요? 하하, 네. 넌 이름이 뭐니? 호두예요, 하하.